12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지수단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포트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간 있었던 업황의 부진 혹은 실적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기지개를 켤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P&H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OLED를 조기 생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패널 공급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P&H테크에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OLED 업황이 부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0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도 12%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3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3분기 한 분기 동안만 120억 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7%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4분기에도 아이폰향 공급이 지속돼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내년에 있을 이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 OLED TV를 통해서 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아이패드 OLED 패널 출하량을 60%까지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종목과 관련된 기대감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고요. 또 삼성 OLED TV 같은 경우는 내년 출하량을 올해 대비해서도 40%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내년에 매출액은 6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PER 같은 경우도 현재는 중간값에 머무르면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4% 오름세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24,3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2% 오름세 보이면서 24,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 E&M인데요. 1분기와 2분기 말 그대로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3분기까지도 또렷하게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아서 먹구름이 가득했던 CJ E&M인데요. 다만 국내의 대표 OTT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M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아낼 국내 토종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는 더 남아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티빙의 구독료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왔는데 20% 정도의 구독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던 시리즈죠. 환승연애도 12월에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신규 시즌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2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400% 크게 오르면서 컨센에는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97,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4%대 조금 강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76,600원까지 밀렸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다행히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1.8% 오름세 보이면서 78,0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